교육 환경이 좋다고 여겨졌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교길 교통사고에 대한 경상남도 교육청의 대응이 허점 투성이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열린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에 대한 비용 정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테크윈을 포함한 계열사를 넘기는 삼성과 한화의 빅딜에 대한 정부 승인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